이래야 되니까 맥북 넣고 충전해야지. 케이블 넣고 호재 배터리도 필요하고. 고나고입니다. 제가 그동안 데스크 셋업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저는 일을 아무 때나 또 아무 데서나 원할 때 언제든 그냥 딱 펼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What's in my 파우치 부제는 오피스 인 더 파우치? 제가 어떻게 어디서든 일을 바로 할 수 있는지 거의 그냥 뭐 사무실을 이 파우치 하나에 어떻게 넣고 다니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일을 하려면 컴퓨터가 필수죠. 사무실에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M2 울트라 맥 스튜디오인데요. 물론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순 없지만 그래도 답답하진 않아야겠죠. M1 맥스 맥북 프로를 제가 기존에 사용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M3 맥스 맥북 프로 스페이스 블랙으로 사용 중입니다. 원래 16인치를 쭉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메인 시스템을 맥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 휴대성을 최우선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4인치 모델로 정했습니다. 사양은 16코어 CPU, 40코어 GPU, 통합 메모리는 64기가, 그리고 저장 공간은 2TB입니다. 제가 M3 맥스 사용 후기는 지금 써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살짝만 먼저 말하자면 역시 M2 울트라 맥 스튜디오와 비빌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성능이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점점 더 M3 울트라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16인치를 몇 년 쓰다가 이 14인치로 딱 훌쩍 줄어들어서 이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저한테는 너무 귀여운 수준이죠. 이제 미팅은 거의 다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미팅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 이동 시간은 줄이고 또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밖에서 미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장소도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상대방에게 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부득이하게 이동을 하면서 화상회의를 할 경우에는 배경 효과를 써서 참석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기본 화질이 좋아야 배경 효과가 잘 먹어서 아이폰을 웹캠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폰을 웹캠으로 쓰기 위한 액세서리에는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아이폰 후면에 부착해서 거치대로 써도 쓰고 또 그렇게 들고 다니는 타입이 있고 아니면 맥에 부착을 해서 쓰는 타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맥에 부착하는 편이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폰과 월렛을 항상 같이 써요. 그래서 제 아이폰에는 스탠드 월렛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떼어내고 아이폰을 웹캠으로 쓰기 위한 거치대를 붙인다 혹은 들고 다닌다, 이거는 저한테는 좀 매력이 떨어지고 활용성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맥하고 무조건 같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 맥에다가 부착하는 방식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이 모프트 마그네틱 홀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딱 부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잃어버릴 일, 까먹을 일 절대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붙여두고 다니는 게 그렇게 그닥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가격도 괜찮고 또 활용성을 생각하면 저는 이 방식이 상당히 좋아서 이걸로 일단 당분간 사용하려고요. 저는 무조건 화상회의는 이 맥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정시켜놓고 부착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플한 컨셉이 저는 좋았어요. 맥북 프로의 웹캠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아이폰 카메라와 비교할 건 또 아니다 보니까 화상회의가 정말 많이 있는 분들은 이런 액세서리 아예 그냥 하나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웹캠은 꼭 한번 써보세요. 아이폰 케이스는 정품 쓰다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픽 디자인으로 왔습니다. 픽 디자인 아이폰 케이스는 기능성이 너무 좋아서 사실 기능성 말고는 뭐 가격, 디자인 다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거를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력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도 되나? 올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폰 15 시리즈의 픽 디자인 컬러 옵션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아니 픽 디자인이 원래 이렇게 막 색깔을 다양하게 막 뽑아내고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아예 옵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기존 컬러가 별로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 주변에
주변에 픽 디자인 케이스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웃긴 상황들이 식당에서 항상 발생하는데 폰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놓으면은 다 픽 디자인의 같은 케이스를 끼고 있고 여기에 심지어 월렛까지도 다들 같은 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컬러 정도는 안 겹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픽 디자인 케이스가 정말 비싼 편이긴 한데 확실히 완성도가 뛰어나기도 하고 자력도 굉장히 센 편이라서 맥세이프하고 함께 사용하기에 정말 편해요. 특히 월렛의 경우 카드를 꺼낼 때 이 커버를 당겨서 빼게 만드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편하고 나름 잠금 장치도 있다 보니까 실수로 카드를 쏟을 일도 없고요. 저는 이번에 스탠드 월렛을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카페든 식당이든 뭐 밖에서든 이렇게 세워두고 쓸 때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근데 픽 디자인 진짜 다 좋거든요. 실제로 써보면 다른 거 못 쓰고 결국엔 이걸로 돌아와서 계속 쓰게 돼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 번에 좋은 거 딱 사서 아이폰 다른 걸로 바꿀 때까지 액세서리도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 케이스를 자주 갈아 끼우면서 그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적극 추천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맥북 프로가 전력 효율이 좋다지만 뭐 좋긴 끝내주기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거운 작업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해요. 일단 멀티 충전기 하나 있어야 돼요. 맥북 프로도 그렇지만 아이패드와 아이폰 충전도 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다 보니까 멀티 충전기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하나 충전할 때는 140W 출력으로 맥북 프로 풀파워 전력 공급 가능하고요. 두 개 사용할 때는 각각 65W, 세 개 포트 사용할 때는 65, 45, 22.5W로 딱 적당하게 배분이 돼요. 이럴 경우에 노트북 하나,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 순서로 쓰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전원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도 하나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이 정도는 챙겨 다녀야 오피스 인 더 파우치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신동님이 소개한 걸 봤었는데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진짜 편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납작한 보조 배터리 쓰고 있어요. 보통은 되게 막 묵직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플랫한 디자인이라 파우치에 넣고 휴대하기에 너무 좋아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속도도 빠르고요. 그 외엔 뭐 별 대단한 기능은 없긴 하지만 이렇게 납작한 게 기능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진짜 물건인 게 하나 있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 케이블 규격이 은근히 데이터 스펙과 충전 스펙이 다르고 또 썬더볼트 케이블과 그냥 USB-C가 헷갈려서 케이블 구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상 속에 존재하던 그 케이블, 썬더볼트 규격에 데이터 속도도 40GB 풀로 나오고 충전 속도도 240W 맥스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바로 그런 케이블입니다. 와, 진짜 말이 안 돼요. 가능만 하면 갖고 있는 모든 케이블을 이걸로 그냥 싹 바꾸고 싶어요. 길이의 경우는 연장선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쓸 수 있는데 외장 SSD나 보조 배터리 쓸 때는 짧게 쓰고 또 충전 어댑터랑 연결해서 쓸 때는 길게 바꿀 수 있어서 이게 너무 편하고 근데 산뜻한 디자인이라서 들고 다닐 맛도 나고요. 현재까지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케이블입니다. 아,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걸로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 스마트폰 충전은 안 됩니다. 포트에 맞닿는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케이블 특성상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 스마트폰이라면 걸려서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을 파우치.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주머니가 늘어나는 방식이 되게 재밌고 신기한데 근데 또 의외로 수납이 많이 되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고정도 잘 돼서 여전히 잘 쓰고 있어요. 오늘과 같이 제가 쓰는 모든 아이템들 여기에 싹 몽땅 넣고 들고 다니는 컨셉에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제품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리뷰 영상 한 번씩 봐주세요. 이렇게 저의 오피스를 여기 파우치 안에 다 넣고 한 손에는 카메라 가방 들고 그 카메라 가방 안에 카메라랑 렌즈 넣고 다니면 저는 뭐 이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크루즈 여행을 딱 이렇게 챙겨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못 갔거든요. 아, 올해는 한번 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선상에서든 혹은 다른 여행을 가서든 이렇게 싹 챙겨가서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